300, 300. 구이, 구이, 301. 자, 구이, 구이. 301. 301. 아이고, 저 녀석들. 거기 올라갔네. 선물 가져왔는데. 거기 있을 거야, 선물 가져왔는데. 내려오세요. 선물 여기 있습니다. 300, 300. 하나씩, 하나씩. 두 개. 짜잔. 300. 누가 먼저 내려오나. 얼른 내려오세요. 이렇게 찍어야겠다. 한다 왔소. 안녕하세요. 애등 여러분, 부적 여러분, 반갑습니다. 송바오입니다. 우리 쌍둥바오들, 루이바오, 휘바오가 시간이 정말 쏜살같이 지나가는 것 같아요. 벌써 오늘 차로 300일 차에 접어들었습니다. 그래서 28kg, 24kg가 됐는데요. 건강하게 무럭무럭 잘 자라는 쌍둥이들에게 고마운 마음을 담아서 제가 우리 후바오 언니 때처럼 이렇게 맹종족 줄기로 300이라고 만들어진 숫자 장난감을 가지고 왔는데요. 이번 주는 우리 쌍둥바오들의 300일 맞이한 쌍둥바오들의 건강한 모습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쌍둥이들이 나무에서 이렇게 자리를 잡고 있네요. 루이바오는 눈치를 채고 관심을 보이고 내려오고 있습니다. 우리 후이바오도 곧 내려오지 않을까요? 루이가 내려가네. 그리고 장난감을 가져왔네. 자, 생각을 하고 있을 거예요. 먼저 내려오는 사람이 마음에 드는 거 먼저 고르는 거예요. 이제 마음을 먹었어, 후이도. 옳지. 루이야, 옳지. 이거만한 게 없지, 장난감만한 게 없지. 오호, 300일 축하해. 대나무 못으로 만들어서 다 조립했어. 당근 꽃도 있다고. 후이야, 얼른 와봐. 아이고, 웬만해서 나무에서 내려오지 않는 후인데 제대로 호기심이 발동했나 봅니다. 후이야, 올라와 빨리. 옳지. 후이야, 이게 후이 거. 옳지. 그게 후이 겁니다. 아이, 예쁘다. 그렇지, 그렇지. 후바오, 300일 축하해요. 튼튼하죠, 나름. 당근꽃은 이쪽에 있다. 아이, 뭐야, 루이. 엉덩이로 깔깔했어. 아이씨야, 엉덩이 깔고 뭉갠 거 뒤에 주세요. 300일 축하해요. 루이바오도 300일 축하해. 응? 참 요상한 장난감이지. 후바오 언니도 받았던 선물이야. 차근차근 이제 하나씩 하나씩 선물을 해줘야겠구만. 호기심 어린 눈빛을 보니까. 당근 어디 갔냐고. 당근을 먼저 먹어야겠죠? 당근 먼저 씹어. 자, 그리고 당근, 당근. 당근 싫어? 당근 싫어? 아이고, 우리 루이바오. 해줘야겠구나. 후이야, 당근 획득했구나. 300일 된 후이바오. 이 꼬맹이들 하나씩 쥐어졌습니다. 얘들아, 300일 동안 건강하게 슬기롭고 빛나게 자라줘서 고마워. 3000일, 3만일까지 행복하게 건강하게 자라자. 아이고, 신났네. 아이, 아이, 귀여워, 귀여워. 후이, 귀여워요. 아이고. 예쁜지, 예쁜 포즈. 루이야, 아이, 팔이 쏙 들어갔네. 이게 무슨 의미냐면, 루이바오가 세상에 천사처럼 내려온 지 300일이 됐다는 뜻이야. 축하해. 300일 동안 빛나는 보물이 되느라고 고생했어요. 축하해요. 고맙고. 아이고, 마음에 드는지. 너무 예쁜 포즈로 후이가 가지고 오네요. 앞으로 너희들 선물이 많이 준비되어 있다. 잘하면서. 장난감은 걱정하지 마. 이 총바오가 책임질 거니까. 알았지? 나중에 총바오 고마워요. 요 한마디만 해주면 돼.
어? 뭐야? 우와! 이야, 튼튼하게 만들었다. 부서지지 않아. 어? 이 정도로 부서지지 않아. 평방어가 만든 장난감은. 어? 뭐야, 너. 흐물흐물. 응? 물주머니 놀이 하는 거야? 몸에 힘을 안 줘. 어? 요거, 이 당근꽂이 이제 빼주고. 어? 당근 아직도 먹어? 아직도 당근 먹어? 자, 이거 가지고. 귀염댕이 느낌. 또, 누이 거 뺏는다, 또. 누이 건 여기 있어요. 누이 좀 만져줘야겠네. 응? 아주 재롱댕이 됐네. 선물 받았었다고 고맙다고 그러나, 애교를 이렇게 부르시나, 오늘. 응? 애교를 이렇게 부르시나. 응? 이렇게, 턱 밑이나 겨드랑이 밑에 긁어주는 거 좋아하죠? 그러면, 우유 갖다 줘야겠다, 이제. 긁어주는 거 좋아해요. 우리는, 응? 턱 밑에 긁어주는 거 좋아해요, 턱 밑에. 응? 아, 그럼! 괜찮아. 원래 부서지라고 넣어주는 거라니까, 모든 것들이. 너희들에 주는 장난감은 다 부서지라고 넣어주는 거야. 자, 이제 분유 갖고 올게요. 충분히 갖고 놀았죠? 300일에만 주는 장난감이야. 분유 먹자, 이제. 누이야, 너 거는 떨어져서 부서졌어. 어? 우리 너무 이쁜 거 아니야? 야, 아니 이런 나와 루이바오의 사랑을 방해하더니 그 사이를 비집고 올 줄이야. 너 이빨 유치 많이 빠졌어? 연구치 많이 올라오고 있는 거야? 어, 맞아. 네 건 부서졌으니까 그거 갖고 놀면 돼, 루이야. 귀여운 녀석들. 아, 분유그릇 빵꾸나겠네. 다 먹었어, 후이는 벌써. 배불러. 이따 모유는 루이한테 조금만 양보해줘. 그래야 너의 뜸빵함을 따라오겠어. 아이고, 잘 먹는다. 우리 후이 엉덩이 무거워. 자꾸 앉아서 먹어. 그럼 턱에 너무 많이 묻어. 더 없어요? 다 먹었어요. 앗. 루이도 다 먹었어요. 그릇 빵꾸나겠어. 응, 다 먹었어. 잘했어. 내일 아침에 또 줄게. 저녁에 들어가서 엄마한테 맘마 달라고 그래. 판다 왔송. 안녕하세요, 애등 여러분, 푸덕 여러분. 올해도 어김없이 판다월드에서 가장 빨리 죽순이 올라오는 장소에 제가 이렇게 나와봤습니다. 보이시나요? 안 보이시죠? 제가 가리고 있어서 보이지가 않습니다. 짜잔, 죽순 왔송. 죽순이 왔어. 아유, 판다월드에 죽순들이 이렇게 쏙쏙 나오고 있어. 이야, 솜죽이라고 하는 대나무인데요. 혀잎을 땅속에서 이렇게 빼꼼 내밀었어요. 아주 예쁘네요. 귀여운 것 같아요. 이러면 되는군요, 화면은. 죽순들이 솟아나왔습니다. 여기는 좀 더 대나무가 잘 울창하게 자랐으면 하는 마음에 잘 자라도록 기원을 해보겠습니다. 대나무들이 원래 물을 많이 먹어야 자라는 친구들이어서 비가 많이 내렸으면 좋겠네요. 그래야 이 친구들이 아마 자리를 잡고 땅속 줄기를 뻗어나가서 죽순들을 많이 땅 위로 올려보낼 거거든. 안녕, 반가워. 너희 모죽은 누구냐? 아마도 요 녀석들 중에 하나겠죠? 땅속으로 연결되어 있는 친구들입니다. 조금 더 자라면 그래도 하나 정도는 아이바오, 러바오, 또 꼬맹이들, 쌍둥이들, 루이바오, 후이바오한테 보여줘야 될 것 같아요. 판다월드의 주변에서 나오는 특별한 죽순이니까요. 내일이면 또 얼만큼 자라 있을지 기대가 됩니다. 신선할 때 채취해서 한번 줘보겠습니다. 아우, 신선하네요, 그쵸? 죽순향이 아주 가득합니다. 이 녀석도, 이엽! 이렇게 둘. 이 녀석도, 이렇게, 으쌰! 이렇게 셋. 한 녀석만 더, 이 녀석을 해봐야겠군요. 다리를 잘 못 잡고 있는 이 녀석을, 이렇게, 이렇게. 작지만, 이렇게, 바우드리고, 후바우는 중국에서 많이 먹고 있으니까 한번 줘보도록 하겠습니다. 누이 졸려요? 후이한테 어부만 하면 뺏겼어요? 엄마 옆에서 자면 되잖아요, 옆에서, 그치? 날씨가 좀 더워지고 있죠? 에어컨 시원하게 틀었어요.
너 무슨 맛있는 죽수 먹는 꿈 꿨구나. 아이 예뻐라. 화면에 담기 아까울 정도로 예쁘네. 실물을 루이의 미모를 다 못 담네. 화면에다가 찡. 잘 자. 너 잘 자라고 엄마 대나무 저쪽 쉘터에 젖었어. 푹 자. 아이고 꼬맹이도 오늘도 최선을 다해서 엄마 사랑을 탈탈탈 털어 드시는구만요. 맛있어? 너 맛있게 먹는 거 아니야? 태웅이 너 맛있게 먹는 거 아니에요? 태웅이 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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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루이야 맛있게 먹어. 아이고 잘 빨아먹네 우리 루이. 우 뭐죠 뭐죠 니 얘기했어. 킬포였다 좀 전에. 킬포 우리 아이바오도 편안해 보이고 평화로운 아침입니다. 엄마의 사랑이 가득 담긴 모유를 먹으면서 아침을 시작하는 우리 쌍둥바오들. 새해 모녀 사랑이 넘치는 아침이야 얘들아. 그럼 먹어볼까요? 이렇게 이런 모습으로 먹고 있습니다. 시용 많이 먹어 얘들아. 루이 그 표정 너무 귀여운데 루이야? 코이도 잔뜩 긴장해 있네. 어우 눈빛이 매서운데 우리 후이는. 많이 먹어요. 선의의 경쟁하시고 투닥투닥 되지 말고. 아이바오 맛있지? 이 주변에 솜죽이 올라왔더라고. 그래서 내가 캐왔어. 잘했지요? 아이쿠 귀가 쫑긋해졌네. 너무 맛있지? 아이바오 맛있게 드세요. 아이 우리 남천이가 어우 아이바오가 작구나. 아담 사이즈구나. 남천이 하나로 다 가려지네. 꼭꼭 숨었네. 숨바꼭질하면 못 찾겠는데. 아이바오 깜쪽 같은데. 가끔 이렇게 풀밭에 앉아서 먹는 것도 제맛이야 그치? 샥샥샥샥샥 솜죽 너무 맛있어 그지? 아가들이 퇴근 시간을 알아서 요 가까이 안 온다야. 으이차 맛있게 집어서 마지막 하나 더. 아이고 잘 먹는다. 잘 까는데요? 너무 잘 까는데요? 미키마우스 귀가 됐네. 아이고 맛있다. 아이샤 중국에서 코바오 죽수 먹는 거 보니까 껍질을 조금 잘 못 까더라. 그 기술을 좀 더 엄마한테 배워 갔어야 됐나봐. 아이고 어이 굴러서 오시는 후이바오의 등장. 아 죽수 먹는 엄마 방해하러구나. 엄마 혼자 있어 뭐 먹어. 엄마 후이 거 안 남겼어요? 아이 뭐야 엄마 내 거 내 거 엄마만 여기서 맛있게 먹고. 엄마한테 한 대 맞지요 그러다. 응. 루이야 맛있게 먹어. 후이야 땅에 떨어뜨리지 말고 좀. 아우 두 번째잖아 힘들어 죽겠어. 일부러 그런 거지 너. 그러고선 괜히 루이 거 탐내지 말고 뺏기지 마 루이야. 어허 남의 떡이 남의 죽순이 더 커 보이는 법인가요. 루이 다시 갖다 줄게. 자, 다시 뺏었어. 그 사이에 또 주고받고. 각자 손에 있는 죽순만으로 만족을 해주세요. 알았죠? 루이야, 맛있죠? 마음에 들어? 이번엔 떨어뜨려도 안 주워 줄 거야. 너네들이 내려와야 돼. 알았지, 우이? 아유 잘 까네. 엄마는 바깥에 산책하고 있으니까 얌전히 기다리면 돼요. 엄마 마시 갔다 오면은 놀아줄 거예요. 엄마가 나무 위에서 잘 얌전히 기다리라고 했죠? 그래요 안 그래요? 모르는 아저씨가 아이스크림 사줄게 아저씨 따라갈래 하면 돼요 안 돼요? 대답해 얼른. 안 돼요. 후이야 모르는 아저씨가 죽순 사줄게 아저씨 따라가자 하면 돼요 안 돼요?
어, 모르겠어. 죽순 떨어졌잖아, 이거. 그지? 넌 따라갈 것 같은데? 안 주워줄 거야, 이제 너. 왜 자꾸 떨어뜨리는 거야? 응? 떨어뜨려도 주워주는 사람이 있으니까 그러는 거지, 너. 어? 그리고, 누이 거 뺏으면 되니까. 그래, 안 그래? 마지막으로 주워준다. 자, 이제 제발 좀 떨어뜨리지 마. 진짜 안 주워준다. 아이고, 이 꼬맹이들 아주 솜털이 그냥 뽀송뽀송 촘촘해졌네. 그치? 올 여름 덥겠어. 어? 시원하게 만들어드려야겠습니다. 에어컨도 빵빵 틀어드리고요. 이 동댕이. 귀염둥이들 나무에 주렁주렁 매달렸네요. 열렸네요. 네, 오화둥둥을 찍고 있군요. 아무래도 오바오님의 오화둥둥의 오프닝을 촬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침 일찍부터. 그런지 저번에 오프닝만 못 찍었지 말입니다. 알고 있지 말입니다. 클레징만 해달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아니요. 오화둥둥 코너에 오바오님이 오프닝을 찍고 계십니다. 화이팅입니다. 화이팅. 화이팅! 자, 어서 오세요. 아까 막 잔뜩 가져왔다 오늘 진짜로. 좋아요. 좋아요. 아, 고맙습니다. 의사 선생님 고맙습니다. 그렇지, 아이들 안 해야 되는 거. 됐어요. 오늘도 건강하게 나올 거야, 이번에. 와우, 너무 잘했어. 오늘 주제, 한번 딱 꼭, 그렇지, 아이고 잘하네. 잘했어, 너 봐. 잘했어. 잘했어. 잘했어, 너 봐. 다음 달에 또 하자.
저는 GM댕이도 물리치고 친해간다라고 공유했어요. 네, 손님. 이렇게 나옵시다. 다음 달에 또 만나요. 술사 오빠들. 쌍둥이들이 바깥으로 산책 나가는 엄마를 못 따라 나가서 많이 아쉬운가 봅니다. 우리 특히 루이바오. 아유, 엄마 놓쳤어? 아직 안 돼, 너희들. 어차피 지금 나가봐야 더워서 못 나가. 가을이나 돼야 나갈 수 있어. 그때가 훨씬 안전하고 시원하고, 응? 재밌을 거야. 알았지? 엄마 응가에다 화풀이 하고 있었어? 야, 여기 얌전히 놀고 있으면, 후이랑 놀고 있으면 엄마 돌아오실 거예요. 얼로 와. 얼로 와, 얼로 와. 가자. 하나, 둘, 하나, 둘. 아유, 착하다, 아유, 착하다. 옳지, 옳지, 옳지. 풀밭에서 뛰어놀고 있어요. 대나무 밭에서. 엄마 오실 거예요, 루이. 남천이 괴롭히지 말고요. 야, 아이고. 남천이가 탄성이 있어서 다행이지. 아니었으면 나만 하질 않았겠어. 그렇지. 가자. 자, 후이랑 가서 놀아. 어? 후이랑 가서 놀아. 오샤, 오샤, 오샤. 여기서 놀을 거야? 여기서 놀면서 얌전히 기다려요. 후이는 어부바 나무 위로 올라가서 자려고 마음을 먹었나봐. 어? 후이야! 생각해보니까 아니야? 엄마 올 때까지 나무에서 기다리지 못하겠어? 아이고, 송바오나 괴롭혀야겠다. 이런 마음으로 내려오신 것 같은데, 어? 아이고, 어떻게 한번 잡혀드려? 한번 잡혀드립니까? 후이님? 후이공주? 아이고, 오자마자 깨물고. 그러니까 내가 널 피하는 거 아니오. 얼마나 아픈데 이게. 이렇게 이렇게. 그거 봐봐, 카메라. 카메라 봐봐. 아프다, 아프다, 아프다. 아이고, 정말 좋아하죠? 응? 이 자리를 막 하고 있을 건데, 우리 애기들. 그지? 울지 마, 울지 마, 울지 마. 살살 물든가. 응? 안 되겠어. 빨리 와. 후이도 데리고 와. 루이가. 으쌰, 으쌰. 으쌰, 으쌰. 으쌰. 죽순에 꼬다리를 가져왔지요. 거기가 맛있는 부위잖아. 응? 예쁘게, 예쁘게. 가지고 놀듯이. 맹종죽 죽순이야. 깨물고, 맛 좀 보세요. 후이지 뭐라고 하지? 아이고, 예쁘라. 앙, 앙, 앙. 신났네. 눈빛이 아주 그냥 똘망똘망해지네, 또. 으흠. 아이쿠. 루이야. 죽순 좋아요? 죽순 마음에 들어요? 껍질 다 벗겨내. 그 속에 뭐가 들었는지 알아내. 후이야. 아이고, 눈치챘다, 얘. 쟤도 막 달려오겠는데. 후이야, 너의 죽순 여기 있다. 으쌰, 으쌰, 으쌰. 얼로 와, 일로. 아, 또 우리 후이는 자기만의 올라오는 방법이 있지요. 미끄럼틀 밑으로, 그치? 자, 후이 거. 냉정죽 죽순 꺼다리. 맛있어요? 아이고, 잘 까네. 아우, 신났다, 아우, 신났다. 아, 이렇게 하면은 루이까지 다 나오는구나. 루이는 미끄럼틀 위에서 맹종죽 죽순 최상단 부위죠. 꼬다리랑 씨름을 하고 있고요. 그 앞에서 우리 후이바오는 죽순의 맛을 깨우치고 있습니다. 맛있어? 마음에 들어? 벗기는 맛이 있지. 한 껍질 한 껍질. 루이도 잘하네. 신났네, 우리 꼬맹이들. 죽순의 계절이라서 아주 그냥, 응? 심심하지 않겠어. 응? 눈빛이 그냥 아주 반짝반짝하네. 후이야. 죽순 때문에 눈빛이 아주 빛을 말한다, 누이. 어, 아이, 뭐야. 껍질 까두까두 계속. 계속 껍질이 나와, 이거.
얼마나 섞어야 되는 거야? 맛있는 건 언제 나오는 거야? 이거요, 이거. 이거를 까야 되는 거요. 그건 껍질이요. 그치. 열심히 까봐요. 속에 이제 맛있는 거 나오네. 즙이 아득아득 담긴 맛있는 게 이제 나오네. 아, 루이는 열심히 하고 있구나. 루이도 다 됐다. 속에 맛있는 부위 이제 거의 다 나왔네. 귀여워. 안녕. 으쌰, 으쌰. 쭉쭉쭉쭉 찢으면서 놀이하듯이 아주 좋은 놀이감인데, 그치? 이제 이갈이를 하는 시기에요, 우리 아기들이. 이제 유치들이 영구치로 이렇게 바뀌어가는 과정에 있습니다. 영구치가 자리를 잡게 되면 대나무도 잘 먹게 될 겁니다. 점점 그 시간이 다가오고 있어. 2, 3개월만 지나면 대나무 열심히 먹고 대나무 변도 나오겠는걸? 멋져, 꼬맹이들. 어이, 자리 제대로 잡으셨네. 어디서 뒹굴었길래 이렇게 꼬질꼬질해진 거야, 후이야. 응? 후이야, 어디서 뒹굴었길래 이렇게 꼬질꼬질했어? 어이, 점점 작아지는 죽순이 아쉬우시겠어요. 이거 더 까야 돼. 아직 한층 남았어. 아, 아직 한참 남았다고. 더 까야 돼. 더 까야 돼. 아직 한참 남았어. 그렇지. 와, 이야, 다 했네. 아니구나. 여기, 여, 너도 이거 한참 까야 돼. 루이야, 여기 한참 까야 돼. 한참 까야 돼요. 열심히 해요. 갈게. 엄마 올 동안 재밌게 놀고 있어요. 오, 자세히 잘 놀는데. 아, 역시 빠르게 죽순과 시간을 맞춘 후이바움. 루이는 좀 더 놀 것 같고요. 죽순이가 맛을 좀 더 볼 것 같네요. 잘 놀고 있어. 엄마 올 거야. 네, 여러분, 여기는 어딘지 아시죠? 푸스빌입니다. 오랜만에 푸스빌에 올라와 보는데. 아이고, 이제 이게 많이 노후되고 부서지기도 했고요. 우리 코바우도 준비해서 잘 적응을 하고 있으니까 이제 그만 우리 푸스빌의 간판을 떼어주려고 합니다. 또 다른 추억들이 쌓여야 되는 곳이니까 이제 우리 푸스빌 간판과 안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걸 잘 떼서 그리고 기념이니까 어딘가에서 보실 수 있게, 추억하실 수 있게 그런 고민을 제가 해보도록 할게요. 많이 아쉬시겠지만 벌써 4월 30일이네요. 한 달이 가까워지고 있어서 해보도록 할게요. 이것도 쉽지가 않네. 도착! 좋았어. 아이고, 그래도 이렇게 원형 보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어느 곳에 잘 보관하도록 할게요. 나중에 여러분들이 보시고 추억하실 수 있는 장소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거 완료. 그동안 푸스비를 기억해 주시고 사랑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뿅. 가봐. 여기 딸내미 영상 편지 왔다. 야, 딸내미 통사과 먹으면서 잘 지내고 있대. 가봐. 응? 아, 견눈질로 보고 있어. 딸내미 잘 지낸대. 다행이지? 궁금했었지? 대나무 먹으면서도 잘 듣고 있을 겁니다. 보고 있을 거예요. 속으로 우리 딸내미가 잘 지내고 있다니까 다행이다. 걱정이 없다. 우리 푸바오 잘할 줄 알았다.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러바오가. 그치, 러바오? 다음에 또 소식 전해줄게. 그다음 잘 먹어. 아이, 봐. 푸바오 소식 왔어. 우리 푸바오 소식 같이 보자. 얘들아. 언니. 언니 잘 지낸대. 언니 사과 먹방 하는 거 봐. 언니 사과도 이렇게 잘 먹고 있대. 아이, 봐. 푸바오 이렇게 잘 지내고 있대. 오, 이렇게 연락이 왔어요. 푸바오 이렇게 사과 잘 먹고 있대. 잘 지내고 있대. 다행이지? 야, 언니 잘 지내고 있단다, 루이야. 옳지. 이거 봐. 언니 잘 지내고 있대.